오늘도 1분 느바 소식 고고! 오클라호마는 클리블랜드의 3픽을 얻기 위해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1라운드 6픽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벤 시몬스를 샌안토니오에 보내는 대신 4장의 1라운드 픽, 3장의 스왑 픽, 그리고 유망주 한 명을 받아오길 원했으나 샌안토니오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레이커스는 클리블랜드, 미네소타, 인디애나, 유타에게 카일 쿠즈마 트레이드를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유타에게는 쿠즈마와 22픽을 보내는 대신 조 잉글스와 30픽을 받아오는 오퍼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인디애나, 휴스턴, 샬럿 간에 마일스 터너, 에릭 고든, 그리고 다수의 픽이 포함된 딜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다고 하네요. 뉴올리언스는 카일 라우리를 얻기 위해 오버페이를 할 생각인데 만약 무산된다면 스펜서 디뉴이디를 노릴 것이라고 합니다. 뉴올리언스 센터 잭슨 헤이즈가 경찰과의 폭력 시비에 연루되었고 그와 경찰관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헤이즈는 폭행 혐의로 약 25,000달러의 보석금을 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